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올 한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 방향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운숙 부산진구청장과 함께 2020년 부산진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최초 여성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올해 2020년 새해를 맞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올해가 이제 2020년이잖아요. 우리가 2000년이 왔다고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20살이 되었고, 그때 20대 청년들은 이제 40대가 되었고, 40대의 중년들은 이제 작년에 6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2020년이 어느 정도는 변곡점의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부산진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올해 3년차 접어들면서 전환점의 시기에 선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던 또 시민들의 바람을 받아서 진행했던 일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고 또이그 씨앗을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많이 바빴지만 올해 시민들과 함께 더 바쁜 한 해가 될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부산진구에 살아서 참 행복하다, 다행이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올한 해도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복 많이 받는 한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씨앗을 뿌렸다면 올해부터는 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오가 남다릅니다. 2019년, 지난해 구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진구의 그림이 바뀌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부산진구가 이제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세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바꾸고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국비 유치 사업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새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조금 나아지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들이 아무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30% 정도 10리터가 가격이 인하됐는데 430원 하던 게 300원이 됐어요. 시민들이 이 작은 거에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늘막을 만들어 드리고, 겨울에 버스 정류소에 문득 앉았는데 아주 따뜻한 그런 버스 정류소 대기 의자를 만드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애용하시는 곳이 시민공원이거든요. 근데 시민공원이 여름에 가을에만 이렇게 많이, 봄, 가을로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여름에는 작년부터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했고요. 올 겨울에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원, 사계절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고요. 또 부산진구 작년 한해 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우선적으로 써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부산진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좋고, 그리고 쾌적하게 살수 있는 그런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그런 한 해라고 보입니다. 부산의 중심이 부산진구라면 이제 그 중심에는 서면이 있죠. 서면에 스마트 쇼핑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지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서면 스마트 쇼핑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용역도 해왔고요. 이제 올해 저희가 2월쯤이면 지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는 곳이에요. 유동인구도 많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창업과 또 취업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서면은 메디컬 스트리트라는 전국에 보기 드문 그런 이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어떤 관광 명소로 만들어내고 또 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게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 네 번 정도의 컨설팅도 받고요. 네. 시민들에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설명회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네. 서면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삼정이라든가 또 위워크라든가 KTNG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 서면을 새로운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들을 그동안 닦아왔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전망하긴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올 2월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만들어내서 서면도 살리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네.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창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이 꼭 돼서 좀 네. 지금 침체된 부산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령화 문제 사실 부산에 닥친 가장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그런 소식입니다. 네네. 그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온도차는 좀 극명하게 나타나긴 할 텐데요. 구에서는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부산의 이제 고령화율이 16.5%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산 진구는 부산 전체 인구 중에서 노령 인구가 10%가 있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네. 노인 인구가 지금 한 6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노인들이 가장 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 뭐 의료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본인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지금처럼 이제 늙어서 병이 들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잘 살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체계가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게 내가 살던 곳에서 네.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한 통합 돌봄 사업을 이제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주거 환경을 바꿔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돌봄 서비스를 직접 방문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셨는데 바로 집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중간 거주 단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아예 이제 거주가 불편해서 이분들에게 거주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새로운 모델의 건물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짓고요. 네. 그다음 마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대안가족의 형태의 가족의 형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을 두 개 정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창마을과 초읍에 이제 어른들을 위한 통합 돌봄 하우스를 지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거주도 하시면서 그 돌봄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로 앞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일들을 저희가 선도 지자체로서 잘 진행할 것이고 올해 아마 그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가 지어지면 그곳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네. 그 사업들을 진행해보고 잘한 것과 또 보충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찾아낼 것이고요.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들도 네.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진행하는 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통합 돌봄 모델의 최종 목표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불편 없이 계실 수 있도록 네. 어떤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해 부산 진구에서는 정부와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네. 선정된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네. 사업이
되어서 부암동에 이제 신선마을에 한 80억 정도의 국비가 이제 국시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안창마을에 또 새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마을의 안전 장치들을 갖추는 그런 사업에 또 예산이 한 50억 정도 투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합 돌봄 사업에 네. 30억.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이제 네 개 분야에 응모를 해서 네 개 분야가 다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아마 네 개 의 생활 SOC 사업을 받아온 것은 부산진구가 유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에 저희가 확보한 국비가 243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도 있고 또 체육시설도 있고 공원도 네.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정에 복합도서관센터 그리고 당감동에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전포동에 이제 요즘 이제 주민센터가 주민센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다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주민센터에 복합센터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또 전포 3동에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돌봄 그리고 도서관 이런 네.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시설들까지 해서 아마 전체 국비가 243억 정도 유치를 했고요. 이 전체 사업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뿌듯합니다. 네. 예. 구청장님은 취임과 함께 또 교육구청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됐나요? 부산진구가 학교가 되게 많아요. 117개 정도 있는데 네. 부산 전체 학교 수의 10% 정도가 됩니다. 많죠. 네. 그리고 학생 수만 해도 6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19% 정도가 초중고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동안 부산진구가 교육사업에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썼던 예산을 보면 한 1억 6천 정도의 전체서 예산 6천억 중에 아주 정말 작은 예산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니 2018년에 저희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39억 정도 2018년에 예산을 네. 쓰고 2019년에 39억 정도를 쓰고요. 네. 올해 2022년에 6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공교육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지만 네. 두 번째로는 교육시설이 열악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에 시설이 필요한 것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강당을 짓는다든지 예. 급식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과 함께 다양곡 교육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나 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는 학생들은 교복비 걱정하지 않고 우리 부산진구가 제공하는 이제 교육 교복비로 아이들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다양한 어떤 미래의 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육지원과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이게 네. 교육사업이라는 게 이제는 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우리 전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가장 높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더 잘 키우는 것이 네.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예산을 쓰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BRT가 개통하면서 교통 네. 대란이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네. 서면이 부산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좀 해결할 보관이 있을까요? 이제 그 개통하는 날 혼잡이 되게 심했죠. 네. 그 개통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조금 혼잡이 있었는데 혼잡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계속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한 신호 주기를 찾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또 교통량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인식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해운대 지역이나 동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제 BRT 개통했을 때 약간의 혼잡은 있었지만 빠르게 안정됐던 것,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최적의 그 조건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서면의 교통 혼잡도 혼잡이지만 사실 이제 저희 부산 진구의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은 초읍 지역입니다. 네. 초읍 지역에 사실 이제 거주하는 인구도 거의 4만여 명이 되는데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더 파크가 있죠. 그다음에 시민공원이 있죠. 그래서 찾아오는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새싹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차선이 좁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너무너무 많죠. 네. 살고 있는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새싹로를 확장하면 제일 좋겠지만 새싹로 확장에 거의 이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초읍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뭐 사직, 동래, 또 초읍, 서면을 연결하는 초읍선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논의만 되다가 사실은 또 하이랴 그 당시에 공원을 네. 통과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다가 공식적으로 2016년에 이제 이게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LG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 주변에 그 지하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었으나 이것도 이제는 이제 폐기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주변이 주거단지가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이제 촉진 지역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연지에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아마 향후 5, 6년 이내로 만 세대의 이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상습적인 이제 교통 채증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제 부산시가 지금 올 3월에 아마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지역 전체에 그 도시철도 재배치와 네.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초읍선이 마땅히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부산 진구가 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토부와 부산시의 초읍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그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지금 있는 3호선, 사직역이 있는 3호선과 부전역이 있는 1호선을 연결하는 사직, 초읍, 부전 이 연결하는 초읍선은 네. 구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초읍선 개통을 위해서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예. 2020년 포부를 좀 밝혀주신다면요? 네. 제가 늘 이제 우리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늘 엄마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네.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구청장 또 그런 든든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들에게 역시 부산진구에 살기 잘했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하고요. 여전히 저는 사람이 가장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정의 가장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 중심,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올해도 열심히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이 뿌린 씨앗들 잘 수확해서 저희 LG 헬로비전에도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